팔복. 여덟 가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복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 아, 여덟 가지 복이라며. 복이 여덟 가지가 될까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복이 종류가 많아요. 돈복, 재복, 출세복, 마누라복, 뭐 이빨 좋은 사람도 이빨복이라고 하더라고. 네? 또는 뭐 여자가 자꾸 줄줄 따른다고 해서 여복. 성경에는 성경의 팔복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틀렸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여덟 가지 복이 따른다. 는 얘긴데 그런 복, 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복이란 것이 진짜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이 팔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성경에는 딱 복이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그 복이? 복의 정체가 뭐예요? 네,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는 것을 복받는 거라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사랑,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그럼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딱 하고 지나가야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것을 정확하게 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이거예요. 뭐 영원한 생명 외에 딴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돈복이 많고 뭐 처복이 많고 뭐 출세복을 복이 터져도 그다 사람 죽어버리면 뭐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영생은 영원한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 이상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습니다. 복은 주셨어요. 문제는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문제예요. 주는 데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받는 쪽에 문제가 있어요. 주는 쪽에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받고 싶은데 안 주실까? 주는 쪽에다가 자꾸 문제를 주는 쪽을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는 그 악령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자,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뭐 받자는 거예요? 생명 받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그것은 결국 영생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병도 낫겠지만 병이 낫는 그 여부와는 다름없이 예, 영생은 확실하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얻었는데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거는 제가 그 시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자기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들은 철저히 모든 것을 무슨 조건적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복수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모든 의미가 달라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왜? 복수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너는 너의 원수를 미워하지만 죽을 듯이 미워하지만 나는 너의 원수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원수도 구원하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 서로 다른 걸까요? 조건적 생각에서는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향하여 진노하신 건 뭘까? 그래서 사랑과 진노가 하나님 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상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행복하시겠죠? 상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상구의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이상구를 괴롭힌 그 이상구의 원수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상구는 자기의 돈을 떼먹은 그 원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도록 분노한다. 하나님은 그 이상구의 원수에 대하여 분노한다.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의 분노는
죽이고 싶은 게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죽이고 싶을까? 그 이상구의 돈을 떼먹은 이상구의 원수도 어떻게 구원하고 싶지.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려고 해도 그 원수가 어떻게 거부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어떡하냐면, 그 돈 없고 지금 다 죽어가고, 암 말기가 돼서, 그런 원수를 찾아가서, 뉴 스타트 와서 참가비 어떻게 입금시켜 놓고, 아시겠죠? 참가비는 입금시켜 놨다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입금 다 시켰다니까. 완불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어때? 그 하나님이 가서, 자, 뉴 스타트 가자. 내가 입금시켜놨다. 장갑이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래도 우리 이명일 씨 좀 나와야 되겠어. 이때까지 연기자 중에서 우리 임영희 씨가 제일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입금시켜놔서, 영희라, 너 지금 거기를 가야 살아, 뉴 스타트를. 응? 그래서, 이 사랑한 아들, 이 아빠가 다 입금시켜놨어. 영희라, 가자. 아빠하고 가자. 가자, 영희라. 가자! 아빠, 가자, 영희라. 너 죽어, 이러면. 안 가, 안 가. 안 가. 이런 아들을 보고 느끼는 사랑을 진노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죽이고 싶어,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확 달라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진노가 똑같아. 하나님 모욕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면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하나님 모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의 진노와 뭐예요? 180도. 아시겠죠? 구원을 그렇게 완불해놓고 데리고 가서 가면 사는데 안 오니, 안 와서, 안 오니까 죽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 더 뭐요? 애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요? 더 한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나님이 너무 좋지. 그렇잖아요? 무서워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들 다 썰어버려야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요, 이놈의 새끼들.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말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팔복을 얘기하는데, 이제 복이 뭔 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노하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매일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뭐 새끼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럼 하나님도 죽지. 하나님도 죽지, 그러면. 왜? 하나님 유전자 다 꺼질 테니까. 하나님도 암 걸릴 거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정말 죄인 같은 하나님이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이제 선택을 해서 열두 제자를 다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이 성경은 산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산, 성경에는 거룩한 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산, 영어로는 holy mountain.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서 모세를 만나 줬습니까? 네, 신의 산.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산 있죠. 진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 이제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이 아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왜? 사실은, 성전, 하나님의 집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에 있어서?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은 산 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 올라왔어요? 성전은 성전에 안 갔어. 성전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왜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에 안 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 속에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 구원자를 항상 어느 땐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이런 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그 건물 자체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진행되는 뭐예요? 제사, 희생제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희생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는 건가?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제사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니고 무슨 제사요? 뇌물제사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요. 네? 그 뇌물 제사를 가인의 제사라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뭐예요? 복 많이 주세요. 그게 가인의 문제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어. 아벨이 희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아벨을 위하여 해방, 희생되신다는 제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의미는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게.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왜 산에 올라가셨어? 그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은 누구의 상징일 뿐이요? 예수님의 상징일 뿐이요. 지금 이제 상징은 실물이 오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내하고 상관없다. 성전의 실물이 왔다. 그 얘기예요. 네. 멋있죠? 그래서 벌써 예수님이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산에서 이 군중들을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 입을 열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 입을 열어야 가르치지. 말하려면 뭐요? 입을 열어야지. 뭐 이거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생략하는 게 마땅하지. 박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고 뭐 중요한 말인가? 근데 왜 성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말을 그렇게 이렇게 썼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쉽게 제가 한 설명해 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뜻이 뭐예요? 다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뭐예요? 돼져라. 라는 뜻이고. 정말 사랑하는 엄마 입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그거는 정말, 사랑의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단의 입을 벌려 하는 얘기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게 사랑 아닌 게 있을까요? 사랑 아닌 게 있을 수 없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사랑이지. 그렇죠? 야, 이거 제가 처음으로 이 말 해봤네. 박수. 이렇게 쉬운 말,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응? 응? 한 번만 더 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봐야 뭐예요? 그건 악한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는 좋은 말이요, 아니요? 좋은 말이요. 좋은 말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악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이게 진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증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속에서 어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뭐예요? 없으신 분이다. 자, 그래서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서워 보여도 그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저주처럼 들려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뜻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없으면 그 다음 말을 오해하기 딱 좋아. 아시겠죠?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 번역부터 완전히 끝내주게 틀렸어요. 아시겠죠? 아주 악한 번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고민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 준대네.
그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야 될 텐데. 그래야 복을 받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무조건적 사랑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요? 가만있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내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복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예. 네. 남명순이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남명순한테 물어봤어. 명순아, 너는 심령이 가난하냐? 그랬더니 명순이가, 예, 가난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난한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명순이가 하는 말이, 마음을 다 비웠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순, 하나님, 저는 마음 다 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음 못 비운 사람은 고민이야. 그런데 명순이도 보면 마음 비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비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와,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뭐예요? 욕심과 이기심을 비울 수 있다. 알아서 비워. 이경주 알아서 비우라고. 복 받고 싶거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이, 이 꼴통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게? 뻘꾸댕이에 빠졌어. 자, 기억하십니까? 뭐를 기억하세요? 구원해가지고 뻘뻘을 씻어준다 이 말입니다. 왜? 뻘꾸덩이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뻘 씻어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쟁이를 마음 못 비운 놈을 뭐요? 그 욕심으로부터 구원해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그 욕심 더러운 뻘들을 어떻게 씻어주기 위하여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와야 복 준다고? 그게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뭔지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 제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봐도 어떻게 그 바벨론과 그 주변 국가들의 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해방시키는 거죠. 누구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왕, 한국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럽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다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이 돈 주고 산 뭐예요? 유대인 노예들을 전부 해방하라. 이 노예들은 자기들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예루살렘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돌아가서 뭐 하겠다? 맑은 물로 씻어주고 이 너희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거는 이미 구원하고 뭐요? 나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 안식일교의 그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로는 그 흠과 점이 다 뭐요? 그 뻘들이 더러운 뻘을 다 씻고 와야 구원을 확정시켜 주겠다. 이거는 십자가하고 거꾸로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정말 정말 놀라운 오류죠.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 이대로의 번역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정말 잘못된 이유는 이 번역대로 하면 조건적이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무조건적으로 봐도 조금 봐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한번 봅시다. 킹 제임스로. 자, 여기 보면 poor in spirit. 뭐가 부족한 사람? Spirit은 영입니다. 영.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 설명을 들으면 참 좋고 그런데 그게 옆에서는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저는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이 가난하구나, 성령이 부족하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영이 성령이 부족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가 나는 성령이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옛날엔 몰랐어. 옛날엔 뭐가 뭐 내가 뭘 뭐. 그게 복이다. 이제 알겠죠? 네? 누가 서울 법대 나왔다고 폼 잡다가 다 깨달아 보니 뭐요? 그런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게야. 그렇죠?
아무리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뭐, 어? 뭐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거는 아무것도 뭐예요? 없는 거는 마찬가지였대. 아,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정말 심령이 뭐예요? 가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영어 옛날에 배웠으니까 blessed are. blessed라는 게 뭐예요? bless 그냥 bless 그러면 그거는 bless. bless는 이거를 복 또는 행복, 복. 그래서 라는 명사도 될 수 있고, bless, 축복한다, 복을 빌어준다 라는 동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한 명사는 blessing이라 그럽니다. blessing. blessing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blessed 하면 뭐예요? 복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blessed 라면 복을 받은 그러니까 blessed people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 people은 생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략하면 그냥 blessed 하면 복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복 받은 자들은 are 그렇죠? 복 받은 자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다.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 옆 사람은 박사님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나는 야, 이거 내가 확실히 성령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벌써 복 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왜? 복은 누구한테 주게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니까 성령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줘.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주의 영이 성령입니다. 내게 임하시니 내게 임하셨다. 그 이유는 뭐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누구요? 돈 없는 자들? 아니요. 그만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땅 와가지고 어느 놈이 돈이 있냐? 돈 있는 놈은 복음 나 안 전할 거야. 그 말도 안 되잖아. 돈으로 재산으로 가난하냐 부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돈도 좀 있지만 뭐가 부유해 자기들 딴에는 뭐요?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안다고 까불어 쌓는, 응? 폼 잡는 사람들에게는 줘도 뭐예요? 다 안다 그러고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물 전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맨날 무슨 궁리만 하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날 저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합니다. 네. 왜 죽일 생각을 해요? 아, 저 자식이 말이야.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는 다 뭐예요? 일하지 말고 다 쉬어야 되는데, 저 예수라는 안식일에 뭐 할 거 다 할 짓 다 해?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뭐예요? 안 지키는 놈. 자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거는 말이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복음을,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은 말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이상 나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뭐예요? 부유하게 하시고 그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내 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부족하구나를 알게 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 왔으니까 나는 부족하구나를 알았으니까 성령이 온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올 맛 날까 안 날까? 맞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교회만 가면 뭐예요? 거기는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 이게 이제 교회 맛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예수님은 뭐예요? 부여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자존심도 비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복 주셔야지, 이제 돈 잘 벌게 해 주셔야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을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의 복자는 세상의 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을 세속화되었다라고. 지금 석가모니의 그 진리도 세속화되어 있고, 절에 가면 다 세속화되어 있어. 여러분. 하게 설악산에만 가도 뭐 기와장 팔잖아. 그 기와장에서 써놓은 거 맞죠,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세속화되었대. 4월 초팔 연등 그거 썼잖아. 일본에 절에 가면, 여러분, 이제, 절에 가면,
옛날에 그 교토 가보니까 교토에는 절이 많잖아. 가서 이제 탁 이렇게 하더라고. 온 사람마다 그 저 뭐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신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깨워야 된대요. 모르겠습니다. 그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농담을 했는지 진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래. 그 한국인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에는 부처님이 절대로 안 자.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차원이 높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이 누가 왔나 그러신다는 거죠. 이제 그 기독교도 철저히 세속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누구누구 장로님 아드님이 서울 법대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떨어진 놈들 뭐예요?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세속적 복이라고 그러거든. 그 세속적 복을 적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면 이 엉망진창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럼 뭐 떨어진 재수하는 애들은 저주받은 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인류대학이 있고 그런 거죠. 제가 자꾸 서울법대라고 하는 거, 요즘 테레비 보면 전부 서울법대들이 판을 쳐가지고. 자, 그래서 자 나는 옛날에는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고 이 정도면 뭐 나 정도면 내가 교회에다가 지금 낸 돈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데 나 정도면 뭐요? 뭐 천국에 충분히 가고도 남지. 이거는 심령이 자기 딴에는 뭐요? 부요한 자야. 부요하다고 느낄수록 가난한 자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영생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아직. 자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자 이거를 제가 더 확실하게 재번역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너희들은 복받은 자로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줄을 뭐요? 깨닫게 되었구나. 그 사람들, 아,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자격이 하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뭐요? 아니구나.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를 깨닫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천국이 그런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걸 가르치는 그 자체도 뭐예요? 막 힘이 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뭐가 번쩍이게 해요? 희망. 와! 그러면 힘내자. 그러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내 것이 뭐예요? 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은? 하늘나라 체력 단련을 해야지. 그렇죠. 기꺼이, 기쁘게. 그렇죠. 자, 제가 이때까지 드린 이 설명이 확실히 맞다는 증거는 4절에 오면 확실해집니다. 자,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애통하는 자들이지. 왜 애통해요? 뭐 때문에 애통해? 내 심령이 뭐요? 성령이 가난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를 깨달은 자가 뭐요? 애통하지. 마음을 다 비우고 뭐 욕심도 다 비우고 뭐 이 정도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라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면 애통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다 깨달으면 와, 기뻐. 그렇죠. 나는 전혀 아직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천국은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국은 내 것이다. 왜? 천국 입장료는 이미 뭐예요? 완불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완불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 복받은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가 된다. 너희들은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 그 애통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상구야. 참 한심하지. 응? 네가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지. 응? 마음이 아프지. 애통. 그러니까. 응? 애통. 하지 마. 내가 지금 위로하잖아. 그러니까 애통을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네. 네. 내가 애통할 게 없으면, 뭐, 내가 위로받아야 될 일이 뭐 있어? 그렇죠? 상구야, 괜찮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여드리려고. 10장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성령이 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부터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꼬라지가. 아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시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소식도 없네. 아이고,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기 잡는 제자들을 뭐를 잡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는데 도로, 업으로 도로암이 탑을 해. 그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을 배우거든. 아무리 배워도 뭐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바닷가에 가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업으로 돌아갔어. 사람을 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성경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 십자가 이후 50일 후에 성령이 탁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다 같으며입니다. 여기에 해가 해 같고 불기둥 같고 예수님은 뭐였어요? 해이시고 불기둥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요? 무지개이시고. 그런데 여긴 다 해 같고 불기둥 뭐요? 같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힘센 천사. 이거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왔어?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왔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책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두루마리.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 두루마리를 신식으로 하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것을 뭐가 뜻해? 책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덩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바로 그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어.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입니다. 그게 말씀이야. 그것이 이 작은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안식일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작은 책은 다니엘서다. 다니엘서를 뭘 먹어요? 예수님이 뭘 먹으라 그랬는데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먹으니까 어떻게 됐더라? 자, 이 책을 작은 책을 먹어버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란 선지자가 먹었어요. 내 입에는 뭐라? 꿀같이 달았다. 얼마나 달아요? 왜?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난 아직도 성령이 부족하고 나를 안 사람에게 이미 천국 너 그것이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달아? 달아요, 달아. 달아. 근데 한참 달다가
조금 있어 보니까 뭐예요? 배에서는 쓰더라.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복음은 다 깨달을 때 뭐예요? 달아. 그런데 한참 있으면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이 느껴져.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오라 나는 뭐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다가 탁 위로가 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로마서 8장 1절로 내려서 왜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결코 정죄함은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팔복은 팔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그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여덟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덟 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통의 단계가 지나면 다음 단계가 오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오고 내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